자,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. 자, 5번 타자 김동진 선수가 첫 타석을 맡겠습니다. 그렇죠. 지금 타격 1위잖아요. 네. 4할 2푼 4리로 1위고 뭐 이 선수 뭐 야구도 잘하지만 이렇게 그 삼성에서 이 선수를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지런하고 뭐 최고의 성실한 선수 이런 인성이 아주 갖춰진 그런 선수라고 그래요. 그렇군요. 예. 자, 이번 공 높게 들어가면서 스트레이트 볼넷. 글쎄요. 지금 뭐 김동진 선수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합니다만 노아우 딜로이에서 이런 볼넷은 상당히 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박건형의 홈런으로 이닝을 출발을 했고 김성민은 삼진, 9번 타자 윤광혁 선수입니다. 풀카운트 밀어냈습니다. 유격수 점프 캐치! 김동진! 이 선수가 삼성 라이온스의 왜 지명을 받았는지 이번 수비에서 보여줍니다.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야 저 공을 잡을 수 있거든요. 그 점프 뛰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야구의 센스가 있네요, 김동진 선수. 저는 완전 안탄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완전히 넘어가는 점프력도 굉장히 좋고요. 순발력이 있다는 거죠. 자, 앞선 이닝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김동진 선수가 이닝 선두타입니다. 올해 목표가 뭐냐 이게 질문을 했더니 1군 스프링 캠프에 참석하는 것 이게 예. 이제 목표라고 그래요. 투까다 마친 타고 예. 투수 지났고 2루수 빠져나갔습니다. 오늘 타석에서도 볼넷과 안타 두 타석 모두 출루하는 김동진 선수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센스가 있다는 거죠. 지금도 변화구의 하체 밸런스가 흐트러졌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뺏을 던질 줄 아는 김동진을 왜 삼성에서 트레이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지금 보세요. 다 허리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뺏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센스가 있습니다. 오늘 볼넷과 안타 그리고 좋은 수비까지 보여줬던 삼성에 지명된 5번 타자 김동진으로 이어집니다. 때렸습니다. 타구는 좌중간 중견수와 좌익수 사이에 떨어집니다. 볼 뒤쪽으로 빠졌고 3루 주자 2루 주자 득점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내달립니다. 3루타를 기록하는 김동진 2타점 적시 3루타. 그러니까 왜 뭐 프로에서 그냥 선수를 데려가지 않지 않습니까? 아, 이런 부분이 있네요. 아, 김동진 선수 매력이 있는 선수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내년에 뭐 삼성에서 뭐 틀림없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거거든요. 예. 아주 좋은 그런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프로에 있었던 그러한 선수들의 공을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. 석지훈의 홈런이 나오면서 13-4까지 벌어진 오늘 경기 김동진의 타구입니다. 타구는 좌중간 중견수 잡아냈어요. 김태현 고향 위너스의 김태현이 있습니다. 아, 이 승패를 떠나서 아 정말 멋있는 수비가 나왔습니다. 예. 아우, 역시 김동진 선수 타격은 정말 잘 치네요. 아, 지금 김동진이 그걸 잡냐고 장난을 좀 치고 들어가는 모습인데요. 이번 결승전에 참가한다고 삼성 구단에 알렸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삼성 구단에서도 흔쾌히 가서 경기 다 하고 오노라 이렇게 또 허락을 해줘서 파주 챌린저스 양승호 감독이 또 인사를 해줬습니다. 예. 예. 우승이 두 이닝 앞으로 아웃카운트 여섯 개 앞으로 다가왔거든요. 2구째 때렸고 투수 지나면서 센터 쪽에 안타. 아, 김동진 선수 예. 오늘 정말 확실하게 쇼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. 뭐 프로야구의 이런 투수라면 뭐 김동진 선수는 뭐 라인업에 그냥 이름이 올라가겠는데요. 그렇네요. 예. 예. 그러니까 백 컨트롤이 있잖아요. 뭐 변화구면 변하고 빠르면 빠른 대로 몸 쪽은 우익수 쪽으로 바깥쪽은 좌익수 쪽으로. 지금 결승 1, 2, 3차전을 합쳐서 안타 8개를 때려냈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장타가 4개예요. 대단합니다.